안녕하세요. 인사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복궁 당주 대궐 할머니입니다. 별칭 신명은 최명아입니다. 지금 전주 성황제 보전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번 영상 주제로는 곧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에 대한민국의 구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늘 봤습니다. 우리 어느 지자고 신년 구군은 다 봤습니다. 네, 제가 볼때 신축년, 새해 신축년에는 그죠? 우리나라가 매사가 순조롭고 조용한 듯 하나 운세 기복이 심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기복이 심해. 국제정세나 나라 안에도 다소 불안한 충돌이 있지만 질병이 조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럼 뭐겠어요? 바이러스지, 공해지. 특히 정2월과 5, 6월, 7, 8월에는 인명의 피해가 동서 간의 충돌이 많습니다. 세계 정세.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경제 문화가 많이 심각하죠. 특히 남쪽과 서쪽 나라 충돌. 이건 세계로 볼게요. 남쪽과 서쪽 충돌. 외교적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가 충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나라도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고 내후년에도 조금 나아질까. 저는 3년 지기를 보는데 정말 걱정돼요. 자, 우리 국민들 걱정하지 말고 신축년 해운년에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기우는 깃드는 그런 해운년이 되길 바랍니다.